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지금 허팝이 을왕리해 수욕장에 와 있는데요. 한겨울에 수욕장 와 있고 너무 추워. 그리고 여기 지금 나 혼자밖에 없어.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바닷물을 끓이면 순수 100% 리얼 소금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실험하려고 바닷물 떠가려고 왔어. 아 추워, 아 추워. 자 빨리 가자. 자, 자. 으아 추워. 원래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썰물인가 봐. 물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데요. 허팝이 빨리 가가지고 물을 떠오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물 더 빠질 거야. 허팝이 젖을 것 같은데. 됐어. 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파도 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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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바닷물. 발 젖었다. 양말 다 젖었어. 와라! 와대 끝났다! 아차! 자, 한 번만 더 뜨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군화 안에 물 한가득이야. 됐어! 신발 안에 물 한가득이야. 얼음 물이. 냄비에 테이프 엄청 많이 감아가지고 지금 연구소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허팝 연구소에 무사히 가지고 왔습니다. 테이프 뜯어서 봉인에 이제 테이프가 얼었어. 와, 짜자자자 바닷물입니다. 먼저 이게 소금물이 확실한지 먹어봐야지. 많이 짜오니까 조금만. 종이컵에 바닷물 따랐는데 엄청 깨끗해요. 바닷물 잘 먹겠습니다. 아짜! 진짜 짠데 이거? 장난 아닌데? 바닷물 따라온 냄비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다 끓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 바닷물을 좀 저어가지고 자 바닷물을 떠서 옆에 있는 냄비에 부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바닷물을 끓여보겠습니다. 빨려! 이 정도 물에 소금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네. 여기 보면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오, 지금 보니까 여기 바닥에 흰 색깔 막 같은 게 생겼어요. 엄청 신기하네. 껍질인데? 이게 다 소금 덩어리야. 오, 이거 다 소금이에요, 소금.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장정 4시간의 사투 끝에 이렇게 소금이 났는데 생각보다 소금이 진짜 많이 났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 보면 벽에 흰 색깔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소금이에요. 이거 다 소금이야, 소금. 자, 이거 이제 끓여 볼게요. 와, 소금 진짜 많다.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 같아요. 바닷물로 만든 100% 리얼 소금을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가 먹던 소금이랑은 약간 맛이 달라. 좀 거칠거칠한 소금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짠맛만 나는 게 아니고 약간 묘한 맛이 나면서 텁텁하면서 짠맛이 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사 먹는 그런 소금의 짠맛이 나진 않아. 허팝이 만든 소금 나중에 요리할 때 써야지. 자, 소금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야, 바닷물이 짠 이유가 있었네. 야, 냄비 한 통에 바닷물을 끓이면 이 정도 소금이 나와요. 이게 100% 리얼 소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약간 이물질 같은 거는 소금이랑 같이 남아있나 봐. 약간 흙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그런 것 같아. 고기 맛도 나나? 안나. 어쨌든 오늘은 허팝이 새벽 6시에 해 뜨기 전에 바다 가가지고 바닷물 떠와가지고 4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진짜 100% 리얼 소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소금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사 먹는 소금을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만드는 건 알고 있지? 바로 염전. 근데 이거 직접 해보니까 재밌는데. 오.
오늘의 결론, 바닷물이 짠 이유는 소금 때문이지 뭐 딴 게 어딨어. 근데 진짜 소금이 많네. 많아.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내일 또 어떤 실험할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